거예요? 아직 안 나왔어. 동두천 시에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생현동의 동두천 큰 시장을 비롯해 양키 시장 등 총 5개의 전통 시장이 있어요. 여행료는 25일인 오늘 장날에 놀러 왔어요. 이색적인 볼거리부터 특산물과 먹거리가 즐비한 동두천시의 전통시장을 다녀볼게요. 직접 짠 기름부터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한알 음식 사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큰 시장의 활기가 이 추운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동두천 생현동에 위치한 동두천 큰 시장은 가장 전통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매달 5일과 10일마다 열리는 5일장과 장날이면 금세 임산인해가 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입구에 설치된 대형 간판이 리뉴얼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메인 시장인 느낌이 물씬 드네요. 어묵, 그리고 떡갈비 등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보고 있자니 벌써 배고파요. 뭐 드려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갈 맛집은 바로 놀라운 토요일 등 여러 방송에 방영된 부대찌개 맛집. 이곳의 이색적인 메뉴인 부대볶음을 먹으러 왔어요. 마치 요즘 대세인 마라탕과 마라샹 것처럼 이곳에는 부대찌개와 부대볶음이 있어요. 부대찌개보다는 살짝 더 자극적인 맛을 더해 부대볶음은 매콤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매콤함을 진정시켜줄 동치미는 부대볶음과 환상의 궁합이에요. 마라맛이 난다. 살짝 매운데? 동치미가 맛있다. 배도 부르겠다. 근처 양키시장에 왔어요. 양키시장. 양키시장이 캠핑용품 많이 팔아서 그런지 캠핑이라고 말이 적혀있네. 크리스마스. 큐. 사실 동두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군기지인데요. 과거에는 동두천 지역 경제가 미군 이사단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 양키시장은 60년대 미군 부대의 보급품을 매매하던 시장으로 평소 흔히 볼 수 없던 미제 물건과 군인용품을 팔고 그리고 캠핑용품을 파는 상점들이 많아요. 이거 많이 사가더라고. 이거 전투중장 같은데? 약간 미국 식료품점에서 팔만한 것들 파신다. 위스키나 양주 같은 것들 판다고 하더라고. 뭔가 양키 시장 속 이렇게 감성적인 것도 있네. 청춘로드. 다섯 곳의 전통시장은 전부 이어져 있다 보니 맛있는 냄새와 볼거리에 이끌려 걷다 보면 금세 한 바퀴 구경할 수 있어요. 일루미네이션 같아. 이런 공공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처럼 이색 먹거리와 볼거리로 가볼 만한 다섯 곳의 전통시장이 모여있는 동두천시로 다가올 주말에 당일치기 여행 어떠세요?